From the moon to the stars 우주를 헤매다 서로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리다 번진 물감위에 우리가 흘러내려요. 왠지 낯설어 혼자 있는 새벽 공기가 잠 못 이루게 하죠. 언제부턴가 커져버린 널 향한 마음 감출 수 없나 봐요. 텅 빈 방 가득 비추는 와, 오늘 솔플레이트 주문들어올 날이구나. 대체 당신 누구세요? 나 다 생각났어. 라비. 언니, 어디 갔지? 할아버지, 제가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고 뭘 잊은 걸까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언제까지나 몰랐으면 싶었다. 그럼 할아버지도 역시. 그곳은 원래 대대로 인간계에 파견 나온 천사들이 머물다 가는 곳이었단다. 천사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쯤이라고 해두자. 천사들은 원래 육이 없는 영적 존재지만 인간계에 머무는 동안에는 잠시 육을 갖게 되는, 그 육이 있는 동안에 인간들처럼 먹고 마실 수도 있는, 맛은 물론 촉감까지 인간이 느끼는 오감을 모두 느낄 수 있게 된단다. 인간계에 있는 갖가지 맛들은 얼마나 매혹적인지, 가끔 그 맛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결국 귀화까지 감행하는 천사들도 있었단다. 나처럼 말이야. 맛의 유혹 다 거기까지여야 했는데. 아! 여기 점점 무거워질수록 욕심이라는 게 생기더라.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고 자손을 낳고 싶고. 어쩌면 네 아빠 엄마가 그렇게 일찍 가게 된 게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볼 수 있었던 거군요. 아저씨. 너 내가 보여? 어떻게 내가 보여?
저기 사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몇 번 망설였는데요. 수피아 말인데 가끔씩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혼자 웃고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아이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병원 한번 데리고 가보시는 게. 박 씨, 예.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지? 예. 예? 세상엔 말이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도 아주 많아. 그래야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거겠지? 인정하지. 아니 뭐가 안 보인다는 거요? 어? 내가 뭘 못 본다는 거요? 다 보인다는 게? 어? 다 보여! 아이고 짜녀, 짜녀. 영란아! 나 정수피아는 오직 한 사람만, 오직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만을 사랑하고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빨리. 나 라비엘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게 허락된 삶이 끝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입술도 그대, 설레던 이 마음도 그대, 내 사랑이죠 babe. 이런 게 사랑. 네, 너희에게 이른다. 둘은 만나되 만나지 말아야 하고, 만나지 말되 반드시 만나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벌이다. 마지막 손님은 누군데 이렇게 안 뜨는 거야? 뭐 천사장님이라도 오시려나? 아 왔어요. 근데 왜 빈손? 뭐하는 거야? 아, 거 참 되게 비싸겠군. 거 미안해요. 뭐? 비싸게? 거 미안해요? 그럼 거 빼고 미안해요. 그쪽이 내 전남친이랑 좀 닮아서 오바 좀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무한하게. 아, 그런 거였어요? 전남친? 아, 난 또 뭐라고. 아, 왜 하필 그쪽 전남친은 까칠한 우리 셰프 닮아가지고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 헤어졌어요. 응? 너 이거 우리 레스토랑 초대장이? 어? 글쎄요?
그럼 우리 마지막 손님이 수피아 씨? 마지막? 여기 오늘 문 닫아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난 고작 샐러드? 에이,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샤인머스켓. 일명 신이 내린 장관의 맛들이라고들 하지. 신이 내린 장관의 맛? 다행이네요. 뭐가요? 제 전남친은 미련 같은 거 없어 보여서. 그래요? 미련이 1도 없대요? 씨, 나쁜 놈. 쟤 수피아 씨한테 미련이 1도 없대. 우리 돌아가기 전에 사과만 쳐? 그 자식 집 어디예요? 야야, 어. 너 또 어디요? 여기 와서 걸레질 하고 싶냐? 아니면 우리가 확 데리고 올라가 버릴까? 그것도 나쁘지 않긴. 어우, 진짜. 만났어, 태양아. 만났어. 아니. 그런 일은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과거에도 꿈속에도 언제나 그랬.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이란 말 하지 마. 영원히 무슨 일 있어도 우리 그릇은 슬프게요. 어쩌면 우린 그를, 그녀를 만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와 라비엘은 어느 순간에 어느 모습으로든 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